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소망에 대해서는 처음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그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